자, 먼저 한빛 김명선 대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예로서 저구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명원. 자, 신색 저구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뭐 말씀하 현존 최고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저구전 스페셜리스트 본인도 저구인데 이재동 진영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예, 정말 이재동 선수는 자네도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뭐 빌드 모든 것을 뭐 상상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는 예, 그런 플레이만 펼치고 있는데 예, 상대가 웬만한 선수면 사실 뭐 이재동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김명원 선수의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력을 볼 때 이 선수 역시 당찬 기세로 예, 여러 선수들을 지금 많이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루카퍼 진짜 연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등으로 포인트도 많이 따내야 됩니다. 지금 1등 지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 위메이드 폭스도 계속 승점도 좋고 한 경기가 적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정확한 1등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한빛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빛 사서 뭐 새로운 유니폼, 또 빛난 유니폼을 입고 팬 여러분 앞에 당차게 나서는 모습 곧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명우 선수가 지금 분위기에 맞게 빠르게 구드론 스프링 풀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적구 나구는 좀 가려주셔야지 저희가 그렇죠. 어르신 어떤 그 한 팀을 치거든요. 네. 한베스타스의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주원 감독도 진짜 4U 시절이었나요? 진짜 어려웠잖아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웠죠. 네. 그래서 워낙 한비스타즈 선수들이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보여줄 때 갑자기 그냥 가슴이 찡했어. 네. 저도 눈물이 짠했습니다. 흘릴 뻔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4U 시절에 뭐 주원 감독 뭐 개인사정도 압니다만 본인 진짜 수천만 원이 넘는 빚두졌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잘 운영해서 지금 만들어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동 선수가 평소 스타일이 뭡니까? 초반에 웬만하면 구드론 혹은 오버구드론으로 예 공격적인 스타일을 펼치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가 알아서 수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뒷마다 멀티했습니다. 그런데 김명우 선수가 구드론 발업 저글링은 아니에요. 저글링으로 구드론으로 압박을 주면서 뒷마다 멀티. 그런데 위치가 방향을 아 이거 초쌤이가 첫 번째 저글링 움직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알 것 같은데요. 네. 6시갑니까? 예 지금 거기 9시에서 5번 교체했죠. 교체했었는데 12층에서 5번 교체했어. 12층에서도요. 방향. 위치만 잘 찾아가면 경기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는 거였는데 네. 5번 운드가 양쪽으로 교체했는데 6시로 다니면 어떡합니까? 아쉽습니다. 네. 예. 지금 딱 저글링이 도착해서 드론을 한두 개 정도 잡고 그리고 이재도 선수가 자원 채취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못 찾다니요. 네. 본인도 6시 아무것도 없어요. 고개 갸우뚱해서 뭐야 이거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저글링 상대방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뭐. 스타팅 로케이션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봤어요. 이재동 선수가 저그전의 신기록을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따라주는 뭐 기록을 세워가는 예,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드론까지 앞으로 나면서 자 이렇게라도 계속 추가적인 데미지 상대편을 귀찮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운도 실력이거든요. 운도 실력인데 그 10연승을 찍는다는 거는 운 가지고만은 절대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어쨌든 그 김병호 선수가 초반에 저글링 다른 위치로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좀 일단 위기는 극복을 하고요. 네. 유리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에 돈을 좀 빠르게 썼습니다만 성권을 얻기 위해서 성권으로 다시 한번 작전 전환합니다. 예, 그래도 저글링을 무리하지 않았고 예, 가스 역시 좀 빠르게 따라오면서 예, 어차피 뭐 막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예, 자신감으로 지금 김명우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거의 같이 올라가죠. 네. 자 이제는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한 10여 개를 상대편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어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선큰을 중심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선큰이 지금 건설에 있기 때문에 저글링 수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재동 선수가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보호터 선큰도 하나 있으면 드론만 보충하면서 예, 뒷마당 가스 멀티에서 뭐 가스 자원 채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동 선수는 일단 뭐 시작 역시 공격적으로 예 압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첫 번째 공격방이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헛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뭐, 소모해서 쓴 건 없어요. 자, 저글링, 더 늘립니다, 이재동. 자, 이재동 선수 발업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역시 뭐 드론을
조금 상당히 딱 보면은 저 상태에서 뮤탈이 나오겠어 싶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또 몰아치는 압박의 플레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도 성칼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갑니까? 뮤탈 바로 뒤에 들어있어요. 뮤탈 두 번째 공격이 조한성 발수였다.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이 퍼스 퍼스만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자, 어떤지 일단 덩크를 둘러싸게 못하게 뛰어. 일단 질만 질만 막으면 질만 막으면 질만 질만 막으면 정훈이 다 질만 막 정훈이 네 개 남았어요. 정훈이 네 개 남았 정훈이 네 개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정훈이 만들어 만지면 예, 두개 따로 따로 나눠서 지금 드론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김병호 선수도 위털리스트를 바로 찍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글링 다시 세 개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드론 피해만 받지 않으면 임재동 선수 역시 예, 저글링에 워낙 많이 자원을 지금 소모했기 때문에 예, 피해가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덩크가 이제 달려들면서 거의 다 저분이 네 개만큼 다 죽었어요. 곧 다 죽을 거예요. 저기 근데 뮤탈을 아껴야죠. 뮤탈을 아껴야 돼요. 자, 뮤탈을 어떻게 살려냅니다. 예, 임재동 선수 특유의 예,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에 김명우 선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스커지로 뮤탈을 철저히 보여야 됩니다. 뮤탈 하나에 스커지 두 개를 바꿔주면 안 돼요. 김명우 선수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거든요. 살려야 돼. 한 방 맞았고. 야, 역시 이재도 선수는 틈을 주지 않아요. 네. 예, 상대 선수가 긴장하고 있을 때 더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 역시 이재동 다운. 예, 그런 플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 뒤로 돌아가 쉽다. 뒤로 돌아. 아, 네. 예, 뮤탈 두 기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쿠! 아하, 꽤 힘 빠진 스쿼드였는데 맞았습니다. 그래도 김명호 선수가 생각보다는 잘 막아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 뮤탈 저렇게 언제 저렇게 모았죠 이재동? 예, 여기 이 러쉬를 결국 막지 못하고 예, 정말 초반에 네. 시작부터 해서 예, 이재동 선수에게 운도 따르지만 역시 과감함, 이재동의 과감함이 바로 또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분위기인데요. 네, 스쿼드가 다 들어갔어요. 다 지상 뮤탈에. 예, 그렇죠. 스쿼드 컨트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돌리면서 스커지 컨트롤하는 것은 이재동 선수가 거의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글링은 뮤탈을 좀 묶어봅니다만은 근데 이미 병력차 드론차가 좀 막인 나거든요. 야, 정말 적으로 적을 잡는 게 일반적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잘나가는 적으라도 적을 대 적을 붙이면 5대5 상황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동에게는 적을 내보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경기 역시 상당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비를 잘해서 선권도 두 개나 시연하면서 수비를 했는데 거기를 저글링으로 기어이 물어뜯더니 막 뮤탈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을 잘 쓰는 선수, 그게 바로 이재동 선수. 또 뮤탈 리스크도 잘 쓰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전에서 이렇게 강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뮤탈 부대 막으러 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든 스커지 활약이 필요한데 네. 거의 한 부대 그거 넘게 묻혀버렸습니다. 네. 차이가 두 배 이상이에요. 스커지가 근접을 못합니다. 스커지가 근접을 못해 이미. 컨트롤이 필요 없는 지경이에요 현재요. 완전 뚫렸어요. 한 방이면 전멸. 경기를 끝났습니다. 시즌 11연승 이재동. 쓰레기는 무지하겠어요 이재동 진짜. 네, 저분들은 뭐 거의 역대 최강입니다. 네. 거의라는 말도 실례겠네요. 역대 최강 이재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땀도 안 나. 상대편이 쌍꺼 두 개를 맞건 세 개를 맞건 뭐가 상관이 없어요 이재동은요. 자, 김병호 선수가 저글링이 발음되고 또 계속해서 저글링 생산하는 거를 알고 쌍꺼 두 개를 전전했지만 그 완성되기 직전에 아주 치고 들어가는 센스가 아주 발군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들어가서 11연승을 자축하는 모습인데 야, 진짜 이재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그 저거지 먼저 달렸을 때 그때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재동이 뭔가 알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싸움을 어떻게든 불고 늘어져야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비전은 못 이겨요 현재 상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김병현 선수가 극단적인 수를 띄웠고 성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따라주지 않았어요? 잘못된 위치로 공격을 가고 말았습니다. 네. 세 군데로 가면 되는데 그중에 삐리면 제일 멀고 제일 안 좋은 데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첫 정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2분의 1 확률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오버레드가 한 번 보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쉽네요. 네. 자, 나름대로 최강적인 이재동을 상대로 김명은 막카드를 내밀었습니다만 이재동 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 한빛이 여러 가지로 팀 운영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건 경기 외적인 부분이고 경기 내에서는 멋지게 싸워주는 것이 한빛에 대한 예의예요.
네, 그렇죠. 어떤 경기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승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프로게이머들이기 때문에 네, 한빛 스타 선수들이 지금부터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좋은 경기를